안녕하세요. 호주 사는 떼즈입니다. 드디어 바람 영상으로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15일 만에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번에 보시면은 저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모험 이벤트에서 상당히 혜자스럽게 사전 각인하고 이거 수치 높이는 상자랑 추가 각인까지 뿌렸죠. 그래서 5+1을 만들 수 있게 해줬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상품화해서 지금 5+1 두 건에 발라서 팔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혜자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달 사냥 이벤트라고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서 본캐를 등록을 하시고 자살을 돌리시면은 별의 조각이 들어와요. 제 기준으로 대야 4시간 하면 50개가 들어오는데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버냐. 이거를 이동을 하시면은 빠진 코가 있습니다. 사냥 추첨 진행으로 가시면은 50번을 돌릴 수가 있어요. 50개를 모으면 보시면은 요강이나 이런 교환은 안 되지만 요긴한 템들도 많이 주는데 거래소 올려서 바로 팔 수 있는 템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생명의 목걸이 요거는 30만 전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신화 전설 강화석 상자 5개가 나오는데 20만, 신화 강화석 상자 40만씩 5개에서 200만, 전설 보조목도 150만, 이 도기촌 상자가 쏠쏠해요. 요거 나오면은 마사의 귀목이나 조사장의 가면이 바로 나오는데 저는 마사 2개, 조사장 1개인가 먹어서 다 팔아먹었고요. 700만, 보조목도 영웅 30만. 근데 50개를 날마다 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2개, 1개, 2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다 팔면 몇백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특 신화 보조제 같은 경우는 5천만인 거 아시죠? 이거는 팔 순 없는데 본인 템 중에 신화템 있으면 돌려서 좋은 기특 띄워서 팔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황도 수치 변경 마취권도 있고요. 이것도 뭐 자기 거에 바르면 되고요. 아무튼 이거를 꾸준히 하시면은 몇백만씩 하루에 누적이 될 거를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여드리자면 제가 판 거 내역이라고 할 수 있죠. 자살을 매일 돌려서 신수의 정수랑 사신전기 모은 걸로 장갑 만들어서 팔고 600만, 신수의 정수 이거는 하루치 나온 거고요. 마사의 귀목 아까 그 별의 조각에서 나온 거, 우한패도 마찬가지, 생명의 목걸이가 많죠. 이거 다 아까 거기서 나온 겁니다. 별의 조각 빠친코, 신화 강화석도 거기서, 그 다음에 목도, 전설 목도, 전설 강화석, 그 다음에 목걸이 많죠. 신화 강화석, 우한패, 목도, 목걸이. 이거를 다 아까 그 별의 조각에서 먹은 거거든요. 몇천만 벌었죠.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인데 자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내가 하는 건 없어요. 그냥 까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화기술 능력 이것도 3개 먹었는데 2개는 벌써 썼고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보너스로 이게 전속이 풀렸거든요. 기특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저 이벤트로 먹은 신화기특제를 이용해서 기술 보정제 주술사를 사고 그래야 주술사 기특이 나오거든요. 아 이게 비쌀텐데 200만 그래도 투자를 하는 셈 치고 십자쿨이 나오면 슈퍼 이득이기 때문에 어차피 잡기특인 마당에 돌려보겠습니다. 신화템이니까 이 구성 신화 머리띠 그 다음에 아까 먹은 보조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정제. 제발 십자쿨감 뜨면 대박입니다. 제발 선생님 아니면 세 줄이라도 떠라 잡기특이라도. 아 개망. 남은 이벤트 중에 다시 신화 기특제를 먹어서 복구하는 걸로 일단 조망입니다. 아 진짜 존나 빡세네 진짜. 돛도 없으니까 돌려 조망. 아무튼간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아 진짜 개망이네 씨.